Psalm 34:8. Oh, taste and see that the Lord is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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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alm 34:8. 우리 친구들 안녕. 오늘의 요리는 맛있는 계란 비빔밥이에요. 전도사님이랑 같이 만들어봐요. 여기 그릇에 밥을 넣고 그 다음에 계란을 넣어요.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맛있는 간장을 넣어주세요. 네. 그리고 나서 이거를 이렇게 비비면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맛있는 계란 비빔밥이 됐어요. 이거는 전도사님 딸한테 선물로 줄 거예요. 전도사님 딸이 이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오늘 성경에도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예수님한테 선물한 아주머니 이야기가 나와요. 도대체 어떤 선물을 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좋아했을까요? 우리 말씀 속으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 같이 성경 속으로 고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사실이에요. 시몬이라는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는지 물어보았어요. 저랑 같이 가요. 좋아, 같이 가자.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들어선 후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는 것을 들은 죄 많은 여자가 찾아왔어요. 그녀는 아주아주 비싼 향유를 가지고 왔어요. 그녀는 예수님 옆에서 무릎 꿇고 울었어요. 그녀의 눈물은 예수님의 발에 떨어졌고 그녀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어요. 시몬이 그 모습을 보고 혼잣말했어요. 에휴,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저 여자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았을 텐데. 저 여자는 죄인이라고. 시몬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어.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은행가가 두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어. 한 사람에게는 은하 500개를. 고마워요. 다른 사람은 은하 50개를 빌려줬지. 와, 고마워요. 또 보내. 하지만 두 사람은 은행가에게 돈을 갚을 수 없었어. 미안해요. 미안해요. 은행가는 두 사람을 용서해 주었어. 괜찮아. 그리고 빚을 없애 주었어. 자, 이후에 두 사람 중 누가 더 그를 사랑할까? 더 많이 빚을 가졌던 사람이 더 사랑할 것 같아요. 그래, 맞아. 예수님께서 여자를 바라본 뒤 시몬에게 말했어요. 무릎 꿇은 이 여자가 보이느냐? 내가 너의 집에 왔을 때 너는 내 발 씻을 물도 내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내 발에 눈물을 흘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았어. 이 여자는 아주 죄가 많았고 다 용서받았어. 그래서 이 여자는 나를 더 사랑하는 거다. 하지만 용서받은 게 작은 사람은 나를 조금 사랑하게 되는 거야. 예수님께서 여자에게도 말했어요. 너의 죄는 용서받았어. 식탁에 앉은 손님들이 자기들끼리 말했어요. 저 사람이 누구야? 자기가 누구라고 죄를 용서한다는 거야?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말했어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따라라라. 전도사님 선물 받았어요. 이 안에 초콜릿 들어있어요. 헤헤헤. 전도사님 좋아한다고 초콜릿 줬어요. 전도사님 너무너무 행복해요. 우리 친구들은 엄마 아빠 좋으면 어떻게 해요? 뽀뽀? 그리고 엄마 안아주고 그래요? 그렇구나. 오늘 성경에도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뽀뽀도 하고 선물한 아주머니가 나와요. 아주머니는 예수님이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너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보여주고 싶었어요. 아주머니는 집에서 가장 비싸고 소중한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어드렸답니다. 이 아주머니처럼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막 주고 싶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고 싶어져요. 우리 하나님도 전도사님이랑 우리 친구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내가 사랑하는 것을 알까? 아하!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주어야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성경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어머!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나 많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은 우리도 향유를 드린 아주머니처럼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하면서 뽀뽀하고 안아주는 것처럼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이만큼 사랑해요 보여줄 수 있는 것 첫 번째가 예배예요. 우리 예배 시간에 뭐 하지요?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하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자꾸자꾸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예배 잘 드려야 되겠죠? 매일매일 예배 잘 드릴 친구 손 들어보세요. 우와, 우리 친구들 하나님 진짜 진짜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겠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우리가 이만큼 사랑해요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 진짜 진짜 사랑해요. 그런데 저 친구는 미워요.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거짓말쟁이라고 성경에 쓰여 있어요. 내 장난감 빼앗아가는 친구도 사랑하고 나를 화나게 하는 친구도 사랑해야 해요. 너무 어렵다, 그쵸? 하지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요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렇게 할 수 있죠? 우와, 우리 친구들 진짜 진짜 멋진 친구들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마지막 사랑에 대해 배웠어요. 죄인 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셨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와 같은 것인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 것이다. 우리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친구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예배 너무너무 잘 드렸어요. 엄마 아빠 잠깐만 봐주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매일매일 성경책을 읽어주세요. 기도의 습관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시는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도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